제가 기름이 빠져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막 무슨 내복을 입어도 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는 여러 개를 입으면 돼요. 내복도 얇은 거를 여러 개를 입으면 두렵지가 않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입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예. 할렐루야, 딴소리가 나갔는데. 예. 오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계속 혼나는 장면이 많죠. 복받는 장면보다 혼나는 장면이 많은데, 그긴 구약 성경에, 39권,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혼났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계속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사실 간단해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그거 하나가 안 된다는. 그 슬픈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 돌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힘들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이거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또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항상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에 자기를 완전히 새기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시죠.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한 가지 이제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집중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18절에 보면은 일단 마음과 뜻, 생각에 말씀을 두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손목에 매래요. 손목에 매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미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눈썹 사이. 여기 붙이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여기다 붙이래요, 일단.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또 누워있을 때, 또 일어났을 때. 요렇게 가르치래요. 언제요?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나있을 때, 그건 뭐예요, 결국엔?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최대한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네 집 문설주, 문 가장이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왜 이렇게 막 몸에도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왜 다 이렇게 하라 그러냐. 이유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지만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붙여놓고 보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또 말씀이 그렇게 잊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간에 안 붙이고 손목에 안 붙이고 집안에 보이는데 안 해놓으면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 쉽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는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펼치면은 말씀이 보이도록.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와가 복음 전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 하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와가 결정적으로 죄짓게 된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 육체의 눈에 뭘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근데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는 영적인 전투잖아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 보는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주 전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인터넷에서 뭐 하나 검색하려고 클릭만 해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슨 오락에 대한 광고, 무슨 성적인 이미지, 무슨 성형, 오만 가지 뭐 패션, 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클릭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떠가지고 계속 내 눈을 사로잡죠. 저도 그래서 그냥 검색하려고 성경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삼천포에 빠진 적도 종종 있어요. 어머 이거 2만 3천 원밖에 안 하네 막 이러면서, 또 어머 원피스다 막 이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내 눈을 사로잡는다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밖에 나가보세요. 버스 광고, 또 테레비 틀면은 테레비 드라마, 또 연예인들, 음악,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돈이 최고다, 예쁜 게 최고다, 큰 집이 최고다, 하나님은 없다, 인생 실컷 즐겨라, 못 즐기면 넌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상과 광고와 글귀와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간신히 말씀 듣고 집에서 시간을 내서 뭐 5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냐는 거죠. 싸움이, 노출 시간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미간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문간에 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더 높은 그런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경 이제 제가 구약 뭐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열등감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 난 배우지 못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 이제 기회가 되면 배워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구약에 대한 개론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찾아서 듣는데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약 성경 가르침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죠. 여기서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외국에서 그런 출중한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라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이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더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더라면 저분은 참 멋있다 나의 롤 모델이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찾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듣게 됐어요. 왜 안 듣게 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어느 순간 실망한 게 십일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십일조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과 박하의 십일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일조도 하고 사랑과 인애도 꼭 필요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서 사랑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십일조는 구약의 그거니까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하는 자원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하면은 제대로 할 사람은 많지는 않대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의 사랑의 능력이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그거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수준이 성령을 받았으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구약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런데 십일조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죠. 금과 은이 내 것인데 돈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걸 다 공급한 공급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라도 나에게 내는 게 네가 믿음이 있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이 있는 곳에 네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내잖아요. 근데 자식한테는 아깝지 않게 쓰는 돈이 하나님께는 아깝다. 그럼 딱 거기서 내 우선순위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십일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10의 1조만이 아니라 2조, 3조, 4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한 달에 딱 10만 원만 용돈 주고 싶어요? 아니죠. 능력되고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왜?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하물며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뺏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죠. 네가 네 스스로 네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들으면서 두려웠어요. 제 귀를 의심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셨다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밑에 댓글에 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까지 십일조를 말씀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야 다. 목사들 때문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자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영이 멀어져서 정말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정말 마지막 때의 시작이 맞나 보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말씀을 목말라 해서 이리 찾고 저리 찾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갈아요, 지쳐 쓰러진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혼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 어 그래 싫어 그럼 하지마 괜찮아. 어, 죄 짓고 싶어 그래 해도 돼. 이러한 말씀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을 만족시키게 하는 말씀,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그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큰 줄기를 보고 봐야지 내 자아가 하기 싫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삼천포를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눈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는 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이제 뭐 그 어린이부가 많이 쇠퇴한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죠. 예전에 비해서는 뭐 거의 3분의 2, 뭐 2분의 1 수준이다. 많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걱정하시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부모 때 신앙의 자손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는 똑같이 가르치지 않고 고3만 되면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이 주일을 안 나오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내가 바쁠 때는 안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똑같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냥 불교 믿듯이.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래요? 당연히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고요. 당연히 그 이후로는 그냥 빠이빠이예요. 결혼식 할 때 예배당 장소를 사용할까? 한심한 노릇이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생명이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청년부, 중고등부 피라미드식으로 팍팍팍팍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학원 교육, 학교 교육은 어때요? 하루 종일 시키죠? 근데 말씀 교육은 얼만큼 시켜요? 관심 없어요. 주일날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끝?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양쪽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 교육, 학교 교육 시키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직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앉아서 계속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역으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던 한 장을 쓰던 하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최대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초등 교육까지가 거의다가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든 상관없이 보통 10명에서 12명 그 이상 낳아요. 그러면 한 명씩 아버지가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과외 교육으로. 저녁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육의 놀라운 핵심이 뭐냐면 둘씩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묻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뭐였는지 물어보고 그 아이가 대답하고. 근데 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한 그룹이랑 말로 한 그룹이랑은 성적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때요? 인구는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붙잡고 있죠. 돈줄은 다 유대인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유태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벨상도 어때요? 인구 비율에 비해서 너무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40%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성경을 그토록 공부시켜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달달달달달. 제가 학원에서 근무할 때 학원 죄송하지만 학원에는 교육 제대로 받은 외국인은 별로 없어요. 약간 좀 대학 졸업하고 걔네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제대로 안 놀고 돌 졸업하면 일찍 졸업하거든요. 그럼 23, 넷? 이러면은 이제 좀 외국 경험도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와요. 근데 한번 굉장히 똑똑한 애가 온 거예요. 뭔가 애들을 가르치는 태도가 달라. 그리고 다른 애들은 주는 대로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항상 창의적인 걸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항상 상의를 하고 뭔가 남다른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너 혹시 유대인이니?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태인인 거야. 그리고 제가 본 최고의 명문대 버클리 대학을 나왔더라고. 미국 유명한.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도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신데 어릴 때 계속해서 성경을 배웠대요. 제가 놀랐어요. 역시 달라도 달라. 애들 한 명 한 명을 그 가르치는 태도가 다르고 굉장히 그게 깊이가 다르더라고 애가. 왜 그럽니까? 성경을 그 아이가 아주 그야말로 달인이 될 때까지 읽고 듣고 쓰게 하고 계속해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의가 어디 있어요? 바른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죠. 세상 지식으로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아이에게 이거야 라는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이구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 이 세상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은데도 어두운 이유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 수두룩 닭상이에요. 수두룩 닭상 죄송하지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발에 채요. 안 그래요? 그야말로 개나 소나 박사학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박사학위 받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좋은 대학 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요술 램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받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소수죠. 근데 그런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학문과 지식에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게 더 뛰어나죠?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 말 할 입장이냐고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저는 제사드린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얘기한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네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내 자녀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무슨 그게 뭐가 즐거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지식 충만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 말씀 뭐가 의로운 거예요? 세상 교육은 공부만 잘하면 그래 그래도 잘했어.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기살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뭐 혼내면 안 된대. 혼내면은 기가 꺾여서 안 된대. 우리 애가 기가 꺾이면 아무것도 못한대.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혼내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죠. 조부모가 기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쁘다 이쁘다만 하니까 버릇이 없어서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을 바르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건 온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세상 악한 영들은 얼마나 획기적인지 몰라요. 이 영화 하나를 봐도 세상의 악한 영들, 귀신 나오는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이 무슨 재미있고 환상적인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막 꾸며내는 거예요.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재밌어. 귀신 캐릭터가 귀엽고 재밌대. 뭐가 귀엽고 재밌어요? 귀신이 뭐예요? 우리 원수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존재가 뭐가 귀엽고 재미있어요? 애들 보는 만화에 뭐 있다고요? 신비 아파트라는 희한한 만화에서 애들 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만화. 책도 있어. 애들한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재미있대. 무서운데 재미있대. 재미있어요 그 귀신이? 귀신 캐릭터를 재밌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배우의 역사는 이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그런 만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만화를 통해서, 또 게임을 통해서. 게임은 뭐 합니까? 제가 6학년 아이들 얼마 전에 시작한 수업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로 영적 싸움이 엄청나요. 제가 뭐 하나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공부 지문 내용 나오면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면은 그냥 보통 애들은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마음이 열리면은 진지하게 듣는 모습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아예 대놓고 대적을 해 저를. 하나님은 똥이래. 제 앞에서 계속. 제가 막 그거를 듣고 있는데 막 속으로 부글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뭐 하나님이 똥? 그리고요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완전 세상령의 노예가 돼가지고 못생긴 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반에 못생긴 여자애가 한 명 있대. 그러면서 걔는 사람이 아니고 살 가치가 없대. 그리고 저의 그 25년 전 저의 가해자를 보는 듯한, 내 옆에 앉기 싫다고 서로 싸우던 두 명을 보는 듯한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렇게 못생겨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만 딱 끝나면은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임. 그거를 실컷 해요. 저는 걔들이 간 줄 알고 화장실 가서 가려고 나왔다가 걔네가 버젓이 계단에 밑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냅다 쫓아내면 또 와서 있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잘해. 선생님이 수업 늦게 끝냈다는 거야. 와. 그런데 기절한다니까 아주. 그러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명 애를 네 명이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거의 반죽음하게는. 그리고 걔가 파카를 좋은 걸 입고 있었대요. 걔 옷을 뺏어서 자기가 입고 걔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물처럼 나오게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네 명이 한 명을, 체구도 작은 애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꼭대기에서 밀었다 그러더라고. 그래놓고는 자살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걔가 맞는 거를 본 애는 살고 싶으니까 살려달라 그랬다는 거야. 자살하는 애가 왜 살고 싶다 그랬겠어요? 자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 얘네들이, 걔네들이 그렇게 악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모들은요 걔를 혼낼 생각을 안 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감옥에서 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걔가 감옥 들어갔다 온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싫다고 뭐 교회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냐 뭐 교회가 재수없다 이러는데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 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죄짓게 하는 영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경찰과 검찰은요 이미 지은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 짓기 전에 회개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교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내면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다워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무리 악해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는데 원숭이는 아무리 악해도 사람을 절단해가지고 뭐 그런 짓을 안 해요. 무시무시하게 칼로 찔러서 다른 원숭이를 죽이지 않아. 돼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걔네들은 그냥 동물적인 본능이 여기서 산다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악한 영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불의의 도구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줘도 미안한 걸 모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들도 내 복받는, 내 육체적인 복받는, 육신의 복받는 그 믿음에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들 대학만 잘 가면 되고 회사만 잘 다니면 되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걸 위해서는 100일 기도해요. 그런데 내 아들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바로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원들이요,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지만 학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막 끌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키려고.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하냐 하면은 할로윈 파티 한다고 애들 오라 그래요. 미국에서 할로윈 파티가 뭔지 아세요? 악령에게 절하고 그걸 축배하는 그런 거예요. 예? 막 기괴하게 꾸미고 뭐 피 묻히고 뭐 이상한 옷 입고 뭐 괴물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찬양하지 않는 애들을 귀신 찬양하는 거 하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막 파티다 파티다 먹을 거 준대 뭐 사탕 준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따라가요. 저희 성교원 애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왜 할로윈 파티 안 해요? 안 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여러 명 더 등록하게 하는 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한 명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타락하고 유혹받은 많은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4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라고 나옵니다. 제가 가르치는 4학년 애가 사진 찍어서 교과서의 한 부분을 사진으로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네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넌 동물이라고 가르치는데 동물같이 죄 지으면 동물 이하로 죄 지은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왕이야. 넌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어. 이렇게 알려줘야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달려가지. 너 공부만 잘하면 돼. 너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어 그래 그래 그랬어. 우쭈쭈쭈 알겠어 우리 아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자녀가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한 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얼마나 절실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10분에서 15분 동안 반드시 가르쳐요. 주일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주일 하루 성경 배우죠. 그것도 30분? 많아야 1시간일 거예요. 그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질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자면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줄어드나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주일날 한 번 와서 어떻게 악의 영들과 싸웁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세상 영에 실컷 젖어 있다가 주일날 30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씩 와서 아이들이 꼭 말씀을 듣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랬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복음을 안전하고 하면 제대로 비용도 받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체육까지 학원 보내요. 성경 학원 있습니까? 성경도 학원 보내야 돼요, 원래.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예체능 모든 거 배우는 그 이상으로 그거 이전에 성경을 배워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 먼저 가르쳐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 가르치고 세상 교육 다 가르치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부모도 몰라요. 잘 되면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모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부모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내 눈과 귀를 반드시 계속해서 젖어들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하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들을 때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커서 들으면 늦어요. 물론 성인들 전도하면 좋죠. 가족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달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미 세상령에 가득히 노출돼 있고 정말로 세상의 교육에 가득히 젖어 있기 때문에 어른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딱 전한 복음이 뭐 어렵습니까? 너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생 안에 들어오게 하셔. 이러면 그냥 예스해요. 거의 다 애들이. 근데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필요성을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굴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에 바빠요. 예수님 오셔서. 또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음식 준비, 집안 청소에 바쁘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얄밉죠. 예수님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도 고만하고 이리 와서 앉아라. 안 먹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먹고 입고 하는 거에 뺏기는 거야. 육신의 일에.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돼? 다 제쳐두고도 뭐 먼저 해야 돼요? 말씀 먼저. 저도 막 집안일이 느리다 보니까 막 빨리 하고 설거지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기도에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도 시간 줄어들 때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다 그냥 그야말로 저야 편하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잘 해놓고 해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은 또 내가 어떻게 해도 잔소리는 안 하시니까 그냥 내 핑계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의 그런 시간이 내 영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원래 난 영의 사람이에요. 내 존재는 영이라 그랬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건강한 질서가 잡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근심과 걱정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마르다 보세요. 너가 많은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말씀을 들으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항상 머물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날 말씀을 들어야 된댔죠.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매일 올려주신 새벽기도 말씀 그거 꼭 들어야 돼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다? 평강이 있다. 마르다가 걱정 근심했듯이 마리아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듯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건. 그렇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비어 있으니까 나는 걱정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또 셋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육의 강건함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뭐래요? 경건을 그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준 새번역에. 육체도 연습하듯이 경건도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하라 이거예요.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에 영생을 약속하신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영을 훈련시키는 사람. 그리고 잠언 4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은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계속 나를 말씀에 젖게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육체에도 건강이 임한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도 지키기 원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전도한 그 엄마 두 분을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모임이 이제 맥주 마시는 모임이거든요. 원래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영어를 가르치던 그 여섯 명 중에 두 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다른 교회 가셨지만 어쨌든 성경을 배우게 된 거예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자기가 너무나 맥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해서 저녁 때마다 이제 남편이랑 식사할 때도 꼭 맥주 한 잔을 곁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에는 맥주를 사지를 않게 된대. 굳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자기가 놀랬대요. 남편이 맥주, 당신 맥주 안 마셔? 그랬는데 어? 맥주가 없네? 없다는 것도 아예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아마도 제가 요즘에 말씀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터 좀 다니셨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술은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꼭 취하지 말랬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모든 불의한 것은 따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먹고 하는 행동 중에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너 술 먹지 마, 너 술 먹어서 교회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펴도 돼,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불의한 습관은 자연적으로 싫어지게 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불의한 습관이 사라지고 나는 더 어떻게 된다? 창조된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람다워진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이에요 그게? 동물도 그런 짓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도 약속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뭐라 그러세요? 너가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2편 1절에서 2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너가 복을 받는다, 네가 평탄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뽑았는데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평탄도 사람들은 뭘로 해석해요? 육신의 복으로 해석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게 될 거야, 이걸로 해석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뭐라고요? 난 영이에요. 내 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평탄하고 내 영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항상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도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여겨요. 그런데 너의 혼과 육에 필요한 걸 아버지께서 충분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존재의 본질은 영이니까. 본질도 아닌 껍데기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걸 찾으라고요? 내 영이 잘 되는 것. 그 길은 첫 번째, 말씀의 나를 젖어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만 계속 바라니까 어때요?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기도 제목 응답되면은 교회 또 안 오고 그 순위에서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게 한다 그랬죠? 말씀은 첫 번째로 뭐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 말씀은 평강을 주고 걱정 근심에서 자유케 하고, 세 번째로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시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르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책망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주다가 내가 막 화딱지 났다고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어디여야 한다?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혼내고, 말씀을 안 지켰으면 혼내고, 그리고 말씀 안에 괜찮은 거는 넘어가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지. 내 인간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는 각 성도분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았을 때이든지 또 누워있을 때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노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둠의 영들은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고 너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 자신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노출되고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 믿음이 생기고 또 평강이 있고 영혼육의 강건함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